저는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외과 의사입니다.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수술하고 전공이 가르치고 학생들 교육하고 연구하는 게 훨씬 즐거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이 단체가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든 어느 병원에서 일하든 자리를 하면서 우리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의사들을 위한 단체고 우리 미래의 의사인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히 자격도 없는 고위공직자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수준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휘발유 가격 동결합시다. 조사하세요. 기름값 30% 낮추고 전기료 30% 낮춘 거 전 국민 조사합시다. 대다수가 나오면 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의사들이 만들어온 우리 의료인들이 만들어온 의료의 성과 의학적 성과를 가지고 K의료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숟가락 올리고 다닙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공공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필수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기라는 얘기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공중보건으로 싼 임금으로 자기들이 아무데나 갖다 박을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의료 공공의료 대충 땜빵하는 거 이제 의전원으로 안 된다. 여의사가 늘어나니까 안 된다. 그 얘기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이렇게 안 된다 얘기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응급실 뺑뺑이 의사 책임이라고 병원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밥그릇 싸움 좋아합니다. 세상에 밥그릇 싸움만큼 중요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 밥그릇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서 잘 챙기실 겁니다. 그죠? 여기 오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2,000명 늘린 의대 정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아마 대부분 은퇴하실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이 추위에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의사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논의하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근거를 갖고 외과 의사가 정말 부족하냐 내과 의사가 부족하냐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하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마지막에 2,000명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서 묻습니다. 복지부 장관 차관께서는 의과대학에 몇 번이나 가보셨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의과대학에 방문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 늘리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 보여주십시오. 여기 그저께 의과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정원 확대는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기에 300명을 태울 수 있는데 500명을 태우면 그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의대생들이 자발적인 휴학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스승인 저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우리 인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이면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린다고 듣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떠나면 저희가 대한병원을 지킨다고 해도 2주 이상을 버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집니다. 제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두 손 모아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벌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점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고 토론을 하면서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무분명 정확대 대한민국 쓰러진다 쓰러진다 쓰러져 감사합니다. 쓰러진다!